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아우님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봐봐. 월 천을 찍으려면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천 찍는 방법 알려주고, 진짜 전업으로 하려면 아우님 같은 게 전업으로 하잖아. 그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내가 그 팁을 하나 또 줄게. 아, 내가 이제 해봤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천만 원을 찍는 그, 그니까 아우님이 그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댓글을 달고, 이거야. 그니까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겠지. 뭔가 방문하든, 클릭해서 들어오든. 아니야? 맞지? 오, 그거를 인플루언서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 뭐, 두 달, 세 달, 네 달.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 그 알려주는 거지. 왜냐면 좋아요 누적 개수가 있을 거고, 저 댓글 누적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아우님한테 할애해준 아우님한테 뭔가 피드백을 해주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항상 뭐 해서 틀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야? 아니 식당을 10번 오는 사람이 좋아? 어? 1년에 100번 오는 사람이 좋아? 아이, 그래요. 똑같은 거잖아. 내가 유튜브 사장이야. 명구형이 와서 활동을 해줘. 그러면 알고리즘 입장에서도 좋은 영향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보든 안 보든 계속 틀어놓고 반응을 보여주는 거지. 아니야? 어, 볼링. 만약에 내가 볼링 영상을 올리면 볼링 관련된 뭐다? 쭉 그 채널을 섭렵을 해야지. 명구 형이 제일 진짜 영업에서 제일 편한 거는 페이스북이야. 왜냐면 대가리가 나오고 얼굴이 나오잖아. 얼굴이 나오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가 다 나오잖아. 관심 끌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어디 둔산동에 있는 어디 뭐 맛집에 가서 먹었어. 그럼 거기 내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잖아. 여기 저 15년 단골입니다. 다음에 저거 같이 한번 가실까요? 이렇게 댓글 달 수가 있잖아. 아니야? 페이스북만큼 좋은 게 없어. 피드백 받기가 바로 보이잖아 이게. 근데 인스타는 좀 어렵지 않아? 인스타그램은 그렇지 그냥 어떻게 보면 소통 기반이라기보다 즐기는 기반이잖아. 그치? 눈높이가 상당히 높단 말이야.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은 눈높이가 겁나게 높아. 왜? 겁나게 쨍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페이스북은 리얼하잖아. 리얼. 쨍한 거 인스타그램에 쨍한 사진이 거의 안 올라오잖아. 페이스북은 물론 연동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연동된 거는 또 안 좋아하잖아. 같은 메타 버전이어도. 끊어야지. 알았어요. 호솔 식당 110km 과속 단속 하는 데오다. 약 1km 시속 11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전 이춘수 박수형 과속 단속을 출발하십시오. 약 500m 앞에서 음성 휴게소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110km 아이고, 많이 바쁘시죠? 뭐든 서울입니다. 새벽에 올라와서 쓸거 아,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기 근데